누리호가 굉음을 내며 우주로 날아간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누리호는 어떻게 우주로 날아가는 걸까? 핵심은 엔진에 있다. 누리호의 엔진은 연소실에서 만들어진 매우 뜨겁고 압력이 높은 가스를 노즐을 통해 밖으로 뿜어낸다. 빠르게 분출하는 가스의 운동량만큼 누리호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날아오르게 된다. 날아가는 풍선과 한번 비교해보자. 공기가 가득 차있던 풍선 입구를 놓으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간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풍선은 위로 날아간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 원리이다. 누리호도 이와 같은 원리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온고압의 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엔진은 연료를 연소시켜 가스를 만든다. 여기에는 산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누리호는 연료 탱크와 액체 상태의 산소를 채운 산화제 탱크를 싣고 우주로 향한다. 엔진의 구조는 크게 파이로 시동기, 가스 발생기, 터보 펌프, 연소기, 그 외 공급기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파이로 시동기가 작동하면서 터빈을 돌린다. 터빈이 돌아가면 연료 펌프와 산화제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연료와 산화제가 각 펌프를 통해 가스 발생기로 이동하고 가스 발생기 밸브가 열리며 안으로 주입된다. 가스 발생기가 작동하면 파이로 시동기가 꺼져도 터빈이 계속 돌아간다. 연소기 밸브까지 다 열리고 난 후에는 엔진 전체가 작동한다. 산화제와 연료를 연소기에 공급하는 터보 펌프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펌프질 하듯 혈관의 피를 골고루 공급하는 심장처럼 터보 펌프도 강한 압력으로 산화제와 연료를 밀어내며 연소기에 공급한다. 연소기로 주입된 연료와 산화제는 연소기 입구의 분사기를 통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처럼 잘게 부서져 고르게 분사된다.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에는 수백 개가 넘는 분사기가 들어간다. 잘게 부서진 산화제와 연료는 높은 온도로 연소하며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가스는 종처럼 생긴 노즐을 통과하여 분출된다. 고온고압의 가스는 좁은 노즐목을 통과하며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엔진이 작동하면서 연소기에는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기를 식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엔진 노즐 겉면에는 빗살무늬 토기처럼 세로로 긴 튜브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 튜브를 따라 연료를 흘려보냄으로써 노즐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벽면을 냉각한 연료는 연소기 안으로 공급된다. 이 기술을 재생냉각이라고 한다. 이처럼 누리호의 엔진은 복잡하게 구성된 마녀계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엔진 시동부터 종료 과정까지 수많은 검사와 시험을 통해 세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개발이 까다로운 탓에 75톤급 이상의 중대형 액체 엔진을 보유한 나라는 총 7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개발 성공을 통해 그 반열에 올라섰다.